지난 8일 시작된 제11회 서울환경영화제. 총 35개국에서 111편의 영화가 출품한 가운데 환경과 인간 공존을 생각하게 하는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화제의 핵심 부문으로 꼽히는 국제환경영화경선 부문에는 16개국에서 출품된 21편이 진출했습니다. 올해 서울환경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여진 영화 킹 오브 서머. 숲속에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어가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환경에 대한 소중함도 느낄 수 있고 얼마나 위험한지도 느낄 수 있고 더 얼마나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편 부문에는 11편이 올랐습니다. 철거가 공식화된 춘천 약사동의 망대를 소재로 한 문순욱 감독의 망대. 댐이 사라진 이후 되살아난 강의 생명력을 웅장하게 담아낸 미국 벤나이트 감독의 댐네이션 등이 상영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 영화의 흐름을 소개하는 그린 파노라마. 한국 환경 영화를 조명하는 한국 환경 영화의 흐름 등 다양한 섹션의 영화가 준비됐으며 아시아 환경 영화들을 소개하는 그린 아시아도 올해 신설됐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111편의 영화 속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의 문제와 영화적 재미, 영화적 의미 이렇게 두 마디의 어떤 그런 토끼를 잡는 영화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상영 후 관객과 감독이 함께하는 토크쇼를 통해 상영작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환경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I think, well, trying to make a relationship with my film and the environment, I think what my film can tell is an invitation to contemplate landscape as a unity. We are not something separate from nature. People and landscape is the same thing, and we are together. 야외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점도 환경영화제만의 장점입니다. 쓰고 남은 일회용 컵을 환경영화제 야외 프로그램 부스로 가져가면 푸른 화분으로 만들어주는 천인의 책상 정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알루미늄 캔을 모아 관람권 티켓으로 교환할 수 있는 리사이클 캠페인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환경영화제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되며 영화 티켓은 현장 또는 서울환경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가 가능합니다. TBS 홍희정입니다.